누구시죠? 진영이에요. 진영. 네. 진. 항상 식단을 챙겨 먹는데. 아. 그만 먹으라고 한 재근이요. 식단 챙겨 먹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만 먹으라고 하는데 너 자꾸 돼지라고 하는데 제가 돼지라뇨! 제가 돼지라뇨! 누가! 누가! 누구한테 돼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 네, 때가 왔습니다. 피디님! 제 채식 좀 한번 지켜주십시오! 만들고 살 많이 빼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밤에 고기 먹을 줄 몰라서 안 사주신 거라면 저희 고기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억울한데 내가 회식 시켜준다고 계속 시간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니네 너무 바빠. 내 탓이 아니야. 그건 당부님 탓이야. 대리님 말씀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소불고기요! 그래서 매일 점심은 소불고기예요. 소불고기예요. 왜 그렇게 기쁜 뜻을 모르시나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고기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번에 B군, 아, 또 4차원의 매력으로, 아, 또 팬분들을 사로잡는 분인데, 어떤 매력을 발산해 주실지, 어떤 불만을 풀어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B! 예! 대작년 겨울 월말 평가 마치고 난 후였습니다. 아, 랩몬형과 나는 편의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방PD님을 마주쳤습니다. 네. 우리는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자 방PD님은 남준이 옆에 넌 누구야? 남준이 옆에 넌 누구야? 남준이 옆에 넌 누구야? 누구야? 이게 남준 태영입니다. 그게 1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영양이야. 누구니? 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방PD님. 한 글자 이름 매력 넘치게 이제 비로시였습니다. 비입니다, 비. 오늘 최고 인기 스타세요. 비님 양말 쓰여주세요. 일단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고. 아, 근데 연습생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B라는 제대로 된 이름도 없고. 네! 참 고맙고. 네! 그때 이름 좀 잊어라. 아닙니다. 와! 이야! 이름으로 방탄 전한다! 와! 안드로메다에서 오신 B씨 역시 한 글자 이름처럼 정말 강력했는데요. 다음은 이제 MC인 저의 마지막 차례인데. 네. 야! 연습실에 안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제가 가만히 가던 선글라스가 부러지고 제가 냉장고 문짝이 부러지고 화장실에 있던 칫솔 배가 부러지고 네. 그날 멤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놈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그럼 인생에는 바닥이었다. 피해야겠다. 우리도 파괴되겠다. 연습실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이번에 그리고 화장실 문 부서진 거 저 아니에요. 네, 일단 이거 제가 먼저 해명하겠습니다. 사실 그 말들 전부 다 제가 했어요. 아, 맞습니다. 남준 옆에 있으면 영이 단축될 것 같다. 오래 못 살 것 같다. 혹시나 차가 전복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느꼈다니 뭔가 미안하네요. 네. 아, 미안합니다. 우리 레몬 씨. 여러분 이제는 물건들을 파괴하지 않고 한번 저 가요계를 파괴하겠습니다. 아,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덥네요. 형님, 우리는 앞으로도 더 친해질 수 있지, 그치? 아, 그렇죠. 하, 불안합니다.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건데, 불쌍합니다. 정말, 알로벨입니다. 네, 방탄 가슴을 열어라. 이런 프로그램 정말 앞으로 가서 가서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시원했어요, 그래도. 아, 저희는 또
다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반가 가슴을 열어라! 어려운 문제도 쉽고 간단하게 반반어요. 채널 방탄의 작은 프로그램 네. 방탄 스포츠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탄소년단들과 함께할 해설을 맡은 염타고요. 네, 오늘 방탄스포츠 1일 해설을 맡은 제이홉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제이홉 선수는 네. 선수가 아니라 네, 해설로 네. 참가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농구에 많이 약해요. 아, 그래서 오늘 멤버들의 그리고 개인적인 이제 실력들을 제가 재밌게 풀어보고자 해서 이렇게 해설을 맡았습니다. 다양한 스포츠와 네. 함께하는 방탄 스포츠, 방탄 스포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첫 번째 경기는 농구인데요. 네. 농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팀이 나눠져 있죠? 그렇죠. 형님 팀, 아웃팀. 네. 일곱 남자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방탄 스포츠. 샷코트로 진행되는 이번 경기는 전반 7점, 후반 8점, 총 15점을 먼저 득점하면 승리. 그 전에 본격적인 승부에 앞서 멤버들의 기본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게임 자유투. 자유투를 통해 승리한 팀에게는 선취점 2점이 제공되고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한다. 두 번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망설임없어요. 뭘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도 못 넣었는데. 네. 본인은 맞는 거예요. 세 번째. 2대1입니다.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실패. 자존심이거든요. 한 코를. 공 잡은 게 틀렸어요. 역시. 4대4 동점 됐습니다. 네. 형님팀 연습 게임의 결과는 네. 4대5로 형님팀의 승리입니다. 네, 첫 번째 방탄 스포츠 경기 네. 농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농구는 방코트로 네. 진행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형님팀이 지금 2점을 먼저 가져간 상태입니다. 네, 2점에 네. 지금 어드밴티지가 있고요. 네. 그러면 바로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검은색 옷이 아웃팀. 아웃팀. 그리고 흰색 팀이 네, 형님팀. 네, 좋습니다. 네. 긴장감 넘치네요. 시작했습니다. 빨라요. 이 선수. 와.
아주 화려한 무빙으로. 네. 어, 괜찮네요, 저 사람. 네, 볼미트에서 1점을 득점했습니다. 네.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네. 아, 시작은 긴장하고 있어요. 아, 길거리 동구 네. 3대3 반코트는 이긴 팀이 계속 공격을 이어가기 때문에. 아, 흐름을 끊는 게 중요합니다. 아, 최종승리. 아웃팀 공격이. 공격했어요. 에어볼. 네. 아, 저거 흔히 백차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쪽팔린 슛이죠. 아, 슈가. 슈가 선수가 점프력이 괜찮네요. 네, 괜찮네요. 처음으로 레이 앤 점프 시켰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맵다라고 그러죠. 네. 근데 여기 고추는 다 작은 거 같아요. 네. 특별히 큰 고추가 없어요. 네. 전부 매운 걸로. 자, 패스. 아우, 페이크.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 막혔네요. 네, 막혔네요. 바로 연속권은 역습! 예! 정말, 괜찮네요. 전혀 필요한 상상이었죠? 6대예요, 6대. 네, 지금 형님 팀 6점으로 이제 한 네. 점이 남은 상태예요. 아, 너무 지금 맥없이 동생 팀 네. 쓰러져 가고 있어요. 네, 다시 에이스. 아, 7점. 네, 전반 종료를 알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육성으로. 이게 싫었죠. 형님 팀의 우세로 치열한 전반전 승부가 끝이 난 가운데 잠시 후 농구 대결의 승패를 결정질 후반전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애정품을 드립니다. 채널 방탄만의 특별한 행운 추첨 프로그램 방탄 로또쇼가 방송됩니다. 네, 네. 방탄 스포츠 농구 전반은 형님 팀의 리드로 네, 7대 2. 7대 2인데요. 지금 형님 팀이 너무나도 지금 유리하기 네, 때문에 네. 저희가 약간의 핸디캡을 네. 넣기로 했어요. 어떤 핸디캡인가요? 형님 팀은 네. 지금 슈가 선수가 약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세 선수가 모두 한 골씩 넣어야지만 승리를 인정하는 걸로 네. 15점이 돼도 만약에 두 친구가 넣지 못했다면 네, 경기를 저는, 계속, 네, 이어서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시작됩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형님 팀다운 보여줘야죠. 아, 2점! 아, 슛을 안 했다는 패스! 아, 삐삐삐삐삐삐! 아, 패스! 컴팡! 그 차가 뭔가요, 이게? 아, 형님 팀! 뭐야, 이게? 사이버도 싸우는 농구야? 호의적인 파울이에요. 네. 없어. 테크니컬 파울입니다. 잘했어요. 올라갑니다. 아주 정당하게 들어갔어요. 갈까요? 갈까요? 아웃팀의 공격입니다. 이해입니다. 체킹하세요. 저 선수 아주 멋진 기술. 내 아래 나도. 저런 멋진 기술. 네. 상당히 멋있는 약간 미국 농구 보여줬어요. 네. 형님 비공격.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집니다. 아, 추가구네. 아, 너 득점 하나요? 득점 하나요? 아, 아니요, 파울 아니에요, 파울 아니에요. 아, 이게 파울 아니야. 더 아파요. 자, 자 브이. 브이, 아, 열렸네요. 아, 베이킹. 아, 베이킹. 몇 번을 하냐. 아, 아, 좋은 패스. 베이킹. 뒤로 돌려. 휴! 선수를 보면 오른쪽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네. 동생 팀은 오른쪽을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네. 자, 형님 팀 공격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줄 필요가 없는데. 네. 아, 다시 줄 필요가 없는데. 네. 너무 매너를 지켰어요. 아, 자, 진군. 아, 자, 진군. 바로는 이 선수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주 강목이. 실관을 속이는. 이거 봐, 오른쪽. 선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만들어요. 이거 보세요, 오른쪽. 아, 오른쪽만 아, 블락킹 좋습니다. 나이스. 아, 좋은 시이었어요. 이거예요. 어떻게 좋은 시이 아까 일어나서 파울 아니에요. 아, 이거. 아, 이거 멋있네. 아, 이거
하겠어요. 첫 골. 아, 동생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어, 경기가 지금 거의. 네, 5점밖에 남지 않았어요. 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형님 팀 지금 세 선수 모두 득점을 했어요. 했나요? 아닙니다. 지금, 지인군과, 네. 좋습니다. 우리 두 선수 모두 골을 넣어야지 인정이 됩니다. 네. 아, 과감한. 아, 이거 아, 좋고요. 아, 좋은 패스. 아, 아 좋아요, 한 선수. 골대가 저렇게 가까운데. 네.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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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에어컨을 그냥 해도 돼. 에어컨을 그냥 해도 돼. 아, 나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에어컨. 아, 슈팅! 슈팅! 패스지! 아웃! 아, 2점! 아! 2점 추! 2점 추! 2점으로 따라붙습니다. 오, 전국구대? 네, 이곳 체육관에 동생팀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어요. 저런 개인기, 보통 잘해야 멋있는데, 상당히 이상해요. 어색하네요. 네, 다시. 아니요. 예! 아, 좋네요. 아, 좋네요. 네, 득점했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공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서 방향 잡기 아주 좋은 작전이에요. 네, 아우. 힘들어. 아주 좋은데요. 아, 네. 먹혀! 이게 먹힙니다. 네, 그러지 않다. 다시, 친구의 슛! 아, 득점하네요. 진군만 넣으면, 여기서 진군만 결정하면 네. 승리가 인정이 됩니다. 네. 아, 이제 형님께 진군을 이제 노려야 돼요. 공구를, 돌을 전혀 몰라요. 아, 좋아요. 좋은 스틸. 자, 패스. 정국군. 다시 지민군. 아, 안녕하세요. 동생 팀의 공격. 그렇죠. 어, 과감한 이자. 과감한 이자. 과감한 이자. 카메라 배터리를 꼬리시켰어요. 아, 이거는. 카메라 배터리를 맞춰서 골대를 넣었는데요. 아, 땀이 흘리네. 아, 지금. 죄송합니다. 아, 지금 저기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어떡하니. 네, 저희 카메라를 수정하고 형님들의 공격으로 시작했어요. 슈가? 슛! 아, 네. 있어요 이제. 네. 아. 진짜 세게 맞죠. 아, 아, 진짜. 아. 한 점만 득점하면 네. 승리하게 됩니다. 어, 되게 여유가 있어요. 어머. 아닙니다. 저요, 저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들어갑니다. 아, 여유가 있네요. 야! 저 친구, 지금 방송을 위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 지금 형님들이 아우들을 위해서 파이팅을 해주고 있어요. 춤을 춰주는 거. 아! 2점 슛! 어, 이러면 형님 팀의 아우디 14대 11로. 네, 아웃팀 공격 이어가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좀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형님 팀 긴장해야 됩니다. 네. 아, 아직도 여유가 있네요. 뚫렸어요. 뚫렸어요. 열렸어요. 이걸 믿으면 어떻게 골을 넣어야 됩니까? 안 보이나요, 선수? 살렸어요. 자, 1점 차이에요, 지금. 아웃팀 랭크슛. 네, 형님 팀 지금. 어, 차가 없나요? 자, 됐어. 아, 좋아.
좋은 가로채기. 14 대 14. 자, 이제 마지막 6천만 남기고. 아, 이거 동생 팀 아주 바빠졌어요. 아, 아우, 이거. 아우, 자세가네. 아, 좋아요. 네. 빨리 빨리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교환시켜야 돼요. 네. 이거 살짝 맞았다. 아, 좋아요. 두분 다, 아, 좋아요. 동생 팀. 동생 팀. 2천, 2천 거리가 돼요. 내가 마지막 공격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 여기서 몸을 가야 됩니다. 안으로 네. 들어가야 돼요. 아, 아, 테이크. 아, 동생 팀 지금 네. 공격물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아, 좋은 드라이브. 정말 멋진이었어요. 네,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방탄스포츠. 스포츠. 네, 첫 번째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정말 아 정말 아쉽게 봤어요. 아, 형님 팀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아 뭔가 약간 봐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쉽게도 졌는데 아 정말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네, 좋습니다. 아, 우리 방탄소년단이 함께한 방탄스포츠. 네. 경기 결과는 아쉽게도 아웃팀이 네. 네, 첫 번째 승리로 되었고요. 앞으로도 그 많은 경기가 남아있으니 기다려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는 오늘 해설을 맡았던 염따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일일 해설을 맡은 제이홉이었습니다. 네, 그럼 방탄스포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정말 즐거운 경기였고요. 사실 하고 싶지 않네요. 슈가 형을 이겨서 기분이 좋고요. 다큐로 했으면 아마 한참 또 올라왔을 건데 그냥 형들 귀여우니까 이겨라고 준 거죠. 전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농구 처음 한 거 치고 듣고는 꽤 혁신적이었어요. 저희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력이었지만 뭐 괜찮습니다. 저희 좀 훌륭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좋아요. 아, 저희는 그만해요. 저 그 노래 몰라요. 그만해요. 너에게 가고 그 노래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에게 가고 있어. 방탄소년단에서 MC와 엄마를 맡고 있는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에서 사투리를 맡고 있는 휘입니다. 살아있네요. 네. 진씨 혹시 행운의 물건 있나요? 저 있습니다. 저 친구와 같이 맞춘 반지 있습니다. 아, 저도 있는데요. 이름하여 지갑. 지갑! 네, 저랑 한 2년을 함께 온 지갑인데요. 정말 행운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행운이 있죠? 네, 일단 돈도 좀 소소하게 좀 들어오고요. 하루에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한 약 80원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원? 네네, 그렇죠. 그거 어디다 쓰죠? 일단 저축을 해서 모아놓고 한 번에 네. 티끌 모아 태산.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 이 행운의 지갑 덕분에 제가 데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행운의 지갑인데요. 네네. 그 행운의 지갑 한번 추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초록색, 초록색. 네, 두 번째 갑니다. 네, 분홍색. 네, 세 번째 갑니다. 네, 노란색. 아, 초킹노. 네, 초킹노. 자, 이제 100개 자리 수도 나갑니다. 네. 4번. 4번, 400. 0번. 0번, 400. 마지막 숫자죠?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1의 숫자. 6번. 네, 406번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일단. 정말 406번 팬분, 아, 406번 고객님, 406번 고객님, 이 인연을 같이 온 지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네, 정말 많이 아껴주세요. 네. 저희 비군이 아껴왔던 지갑 406번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진과 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나이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스트라이크를 향한 숨막히는 긴장감. 방탄 스포츠 볼링 편. 카드 한 장으로 결정짓는 그날의 운명.
카페에서 펼쳐지는 벌칙 퍼레이드 쇼 끝판왕 나만 아니면 돼. 오직 한 분에게만 드리는 채널 방탄 팬 서비스. 멤버들의 애정품을 시원하게 쏩니다. 방탄 로또쇼.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채널 방탄. 다음 주에도 본방 사수.